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볼 것은 22,000대 썬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공은 한 870만 정도에 법지 50%의 매가액을 쓰시는군요. 자, 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력 7에 인트 1이 오른 아이템이네요. 996짜리 24%에 대한 줄이고요. 반지는 그래도 이건 좀 그렇죠. 그렇고요. 실블링 기어프로 100% 작했네요. 100% 작 아주 깔끔합니다. 다음 아이템 결속의 반지 15%에 랑 6%짜리 6에 40짜리 성배. 벨트는 추업이 40짜리 27%네요. 다음은 아케인 쉐이더 스태프 마마보에 6% 170 인트 24 5에 24짜리 21%에 에디 1.5줄 6에 24에 966짜리네요. 이것도 마력 한 줄짜리. 다음 아이템 6에 54야 추업 좋고요. 27% 이거는 왜 토도 안 했어요? 이것도 70% 한 장에 100% 적대 있는 것 같은데. 그러네요. 아쿠아틱 6%짜리 9% 이게 좀 아쉽네. 두 개가 6에 16짜리 21% 이것도 추업이 그렇습니다. 6에 40 24% 에디더줄 5에 70짜리 앱솔은 맞춘 지 얼마 안 됐나 보다. 하트가 없네. 인트 99 이것도 966이네요. 6에 54 크리 올스텟 인트에 세 줄까지. 야 좋다. 좋아요. 냥냥냥냥냥님 별풍선 한 개 나이스. 펜가이 고맙습니다. 인트 3에 마력 4 오르는 아이템이군요. 21% 두 줄짜리 오션글로 6에 5에 48 푸악마 작된 것 같습니다. 네네. 에디 여기서 좀 아쉽네요. 엠블럼 작 안 하셨구나. 아주 좋습니다. 보조무기는 박마방에 마뎀덱. 아유 아쉬워요. 이 두 줄 띄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. 나도 죽을 맛이었지. 못 뛰었어요. 그렇죠. 이제 패짝은 이제 푸악마. 두 개 넣었군요. 네네.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되는 부분인가요? 네네. 제가 무엇을 하면 되는 부분인지 알려주십시오. 보공이 너무 딸려서 보공을 올리고 싶은데 보공이 낮아요. 이거 일로 옮기시면 되겠네. 다음이요. 다음이요. 네네. 다음 뭐 또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? 네네. 제일 보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엠블럼을 좀 해가지고 요거를 움직이는 게 제일 좋긴 하지. 다음 뭐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? 고객 만족하기 위해 고객이 맞춰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. 무기 위점은 개인적으로 안 돌리는 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차라리 보조를 바꿔야지. 보조를 바꿔 싶고 엠블 움직이고. 교불이 싫다 그러면은 얘를 보공으로 바꿔야겠지. 박물을 좀 없애야 되니까 잘 줄일 수 있는 거면은 칭호가 못 끼고 있는 거예요? 칭호가 없는 거 같은데? 맞죠? 칭호가 없어. 왜? 칭호도 달면은 또 박모 올라가니까요. 네네. 그리고 메꿔주면은 다 될 것 같은데.
카루타 이제 열심히 하셔갖고 20벨 넣으면 보공하고 방모 5%씩 주거든요. 킹 오브 루타비스. 또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? 네네. 보조가 움직이는 게 제일 낫죠. 에디도 좀 해가지고. 네네. 궁금하신 사항. 아 글쎄 규불이라서 이건 개인 선택인 것 같고요. 이거에 맞춰가지고 만약 여기서 마력 30, 30이 나와버리면은 그렇습니다. 하트롤 맞춰주는 것도 좋죠. 교불이라서 좀 껄끄러우면은 이거 없이 가야지 뭐. 네네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? 교불이라서 그럼 다음에 이제 대리큐브 10세트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손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